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파트 3번 시험 문항별 기능 익히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은 문제는 총 4개의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번 강좌에서는 고급 툴, 1번 문제로서 고급 툴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툴에 대한 기본기를 익히기 위해서 첫 번째 연습 문항으로서 이미지를 이동하거나 변형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업 이미지를 불러와야 되겠죠. 작업 이미지는 파일, 오픈을 눌러주시거나 포토샵 바탕화면에서 더블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 오픈 대화 상자가 열리게 됩니다. 그쵸? 오픈 대화 상자에서 필요한 이미지는 낙엽 JPG 이미지와 그 다음에 은행나무입니다. 두 개를 컨트롤 키 누르고 선택을 해줍니다. 그러시고 열기를 눌러주도록 하세요. 그리고 좀더 자유롭게 작업창을 이동을 하기 위해서 끌어다가 바깥으로 이렇게 내려놓습니다. 그러면은 각각 독립적으로 이렇게 이동을 시켜줄 수가 있으실 거예요. 좀전 화면에서 여러분들 좀 의아한 부분을 뭐 감지하셨던 분도 계실 거예요. 무엇이냐 하면은 파일에 들어가니까 특정 메뉴가 붉은색으로 박스가 채워져 있더라. 물론 에디트에도 있습니다. 저런 것들은 왜 그런 겁니까? 내 컴퓨터는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요, 여러분들 지금 동영상 강의를 진행을 하면서 시험에 자주 사용하는 부분들을 좀 시각적으로 눈에 띄게 표시를 해 놓은 겁니다. 이 부분은 에디트 메뉴에 들어가시게 되면은요, 파일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파일에 대한 레드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이렇게 표시를 해 놓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화면상에서 그 부분이 빨간색으로 박스가 쳐져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다고 해서 시험장에 가가지고 이걸 표시하라는 건 아닙니다. 연습 기간에 눈에 좀 빨리 띄어서 메뉴를 빠르게 찾을 수 있게 그렇게 표시를 해 놓은 것뿐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작업을 계속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미지, 나뭇잎, 은행나뭇잎을 복사를 해 와야 되는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마술, 매직 엔드 툴로 은행잎을 클릭을 하는 것보다 지금 배경이 단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배경을 선택하는 게좀더 빠르게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쵸? 일단은 배경을 선택을 해 주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셀렉트 해 보시게 되면은 인버스 반전이 있습니다. 선택 영역이었던 곳은 선택 영역이 해제가 되는 거고, 선택 영역이 아니었던 곳이 선택 영역이 됩니다. 즉, 지금 현재 이 작업 상태에서 보게 되면은 배경이 선택 영역에서 해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뭇잎이 선택 영역으로 표시가 되는 겁니다. 이 부분들은 자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오른쪽에 있는 이 단축키는 외우셔도 괜찮으실 거예요. 자, Shift Ctrl I죠? 인버스로 반전을 시켜줍니다. 그러신 후에 Edit Copy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Ctrl C죠? 복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작업 이미지에 Edit Paste Ctrl V입니다. 붙여넣도록 하십시오. 그 다음에 Ctrl T 에디트에서 보게 되면은 프리 트랜스폼이에요. 그쵸? 이 부분도 이 메뉴도 자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런 단축키 Ctrl T도 외우시면은 좀더 빠르게 작업을 진행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지금 저는 뭐 처음이니까 일일이 하나하나 메뉴의 위치를 말씀드리는 것뿐이지 좀더 이제 나중에 진행하게 되면 되도록이면 단축키를 이용을 해서 작업을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Ctrl T를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Shift 키를 눌러서 크기를 조절해 줍니다. Shift 키를 누르지 않고 모서리점, 코너점을 조절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냐면 이렇게 왜곡이 되게 돼요. 그쵸? 그러면 원하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Ctrl G로 Z로 취소해 주도록 하시고요. 자, Shift 키를 누르고서 조절하게 되면 가로, 세로가 정비례로 조절이 되게 됩니다. 이 부분을 오른쪽으로 놓으시고, 그 다음에, 조절 핸들로 밖으로 나가시게 되면 회전이 되게 돼요. 프리 트랜스폼은 자유로운 변형이죠. 그러니까 크기도 조절할 수 있고, 하나의 메뉴로 크기도 조절할 수 있고, 회전도 시켜줄 수 있고, 그런 작업들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적용을 시켜주고, 조절 핸들러 안에서 더블 클릭을 하시거나, 키보드에서 엔터 또는 옵션 바에서 어플라이를 적용을 시켜주시게 되면 결과가 적용이 될 겁니다. 그쵸? 지금 보시게 되면 은행나뭇잎이 하나가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복사를 하도록 할게요. 이동 툴을 선택하시고요. Alt를 누르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복사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Ctrl T를 다시 눌러주도록 하시고요. Shift 키를 눌러서 크기를 좀 조절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절 핸들러 밖으로 나가서 이렇게 회전을 시켜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엔터를 치거나 더블 클릭을 눌러서 적용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이미지를 복사하고 이동하고 변형을 해서 뭐 이미지를 작업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툴을 익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굳이 파일을 저장 안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 예시로 문자 입력 및 그라디언트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업에 필요한 이미지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바탕화면을 더블클릭을 해주도록 하시고요. 단풍 JPG를 클릭해서 열기를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작업창의 위치를 좀 더 자유롭게 옮겨다니기 위해서 그러다가 창을 독립을 시켜줍니다. 그 다음 호리젠탈 타입들을 클릭을 해서 옵션 바에서 제시되어 있는 옵션값 설정값을 지정을 해줍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HY 겸용지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 포토샵을 처음 실행을 하시게 되면 글꼴이 영문으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에디트에 들어가셔서 프리퍼런스 타입에 들어갑니다. 이 안에 보시게 되면 아마 영문으로 보일 때는 Show Font Name English가 체크가 되어 있을 거예요. 이 부분을 체크를 해 주시게 되면 글꼴의 이름이 한글로 보이게 될 겁니다. 지금 제시되어 있는 글꼴은 HY 경명규라고 되어 있죠. 보통 보게 되면은요, 시험에서는 이렇게 기본 서체가 나와요. 뭐냐면은 궁서, 굴림, 토듬 이런 식의 서체가 나오게 되는데요. 지금 설명드릴 게 글자에 들어가져 있는 그라디언트죠. 그라디언트를 좀 시각적으로 좀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조금 두꺼운 서체를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글자의 크기는 36포인트로 정의를 해주도록 할 거고요. 텍스트 정렬을 가운데 정렬, 그 다음에 제시되어 있는 색상은 클릭을 하신 후에 16징수 값인 00006자리죠. 입력을 해줍니다. OK를 정의를 해주었어요. 그러신 후에 작업화면을 클릭을 하시고 그 다음에 자연사랑 실천이 중요합니다를 입력합니다. 자, 됐죠. 이렇게 입력을 하신 후에 가운데 정렬을 시켜주도록 하시고요. 옵션 바에서 Create Warp Text를 지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스타일을 보시게 되면은 버치를 지정을 해주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밴드는 50%를 적용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OK를 지정을 해줬어요. 자, 그 다음에 글자의 그라디언트 값을 입력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레이어 스타일, 레이어 패널에서 레이어 스타일,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를 지정을 해주었습니다.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대화 상자에서 그라디언트 부분 있죠. 그라디언트의 색상바를 클릭을 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화살표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기본에 만들어져 있던 프리셋 그라디언트만 표시가 되게 되는 거고요. 여기 보게 되면 색상바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그라디언트 에디터라고 해서 작업자가 색상을 정의할 수 있는 대화창이 열리게 됩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왼쪽에 되어 있는 색상은 무엇으로 되어 있냐면은 8A00FF로 되어 있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 색상 정지점을 더블 클릭을 해주도록 하시고요. 여기에서 제시되어 있는 색상을 입력을 해줍니다. 8A00FF 지정을 해주도록 하시고요. OK를 클릭을 해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색상 정지점을 더블 클릭을 해주도록 하시고요. 제시되어 있는 00FFA8을 정의를 해주었습니다. OK를 지정하시고 OK를 눌러주었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라디언트가 적용되어 있는 상태를 보실 수가 있겠죠. 근데 문제에서 보게 되면 그라디언트가 밑에서 위로 가는 게 아니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게 되면 앵글이라고 되어 있죠. 앵글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0으로 바꿔 주었습니다. 그리고 OK를 정의를 해 주었어요. 그럼 보시는 바와 같이 결과 이미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예시로 패스를 선택 영역으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채색한 후에 혼합 모드를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에 필요한 이미지를 불러오도록 할게요. 더블 클릭을 했습니다. 인형이라고 되어 있죠. 인형.jpg를 클릭을 해서 열기를 눌러줍니다. 그러신 후에 작업창을 좀 자유롭게 지정을 하기 위해서 끌어내리도록 하시고요. 오른쪽에 있는 인형 모양을 선택을 해 주어야 하는데요. 좀 더 자세하게 선택을 하기 위해서 돋보기 툴을 클릭하시고 작업 이미지를 클릭해서 확대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펜툴을 클릭을 해주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옵션바에서 두 번째 있는 패스를 클릭합니다. 패스를 클릭하신 후에 클릭,
그 다음에 드래그하는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곡선을 꺼내서 부드럽게 선택을 해 줍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 주시면 되고요. 저는 시간 관계상 진행하면서 마지막 단계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패스로 인형 모양을 따줍니다. 그러신 후에 패스 패널에 가셔가지고 이 패스 모양대로 선택 영역으로 변환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게 된 패스 패널에서 오른쪽에 있는 메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클릭을 하신 후에 Make Selection을 클릭을 해주도록 하세요. 헤더 값은 0으로 지정을 해주고 OK를 지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 패스 모양대로 이렇게 선택 영역이 표시가 돼요. 좀더 간단하게 지정을 할수 있는 부분은요. 지금 현재 패스가 되어 있을 때 패스 패널에서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로 패스의 썸네일을 클릭을 해줍니다. 그럼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패스 모양대로 선택 영역이 표시가 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채색 작업을 지정을 해주셔야 되겠죠. 레이어를 클릭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어줍니다. 그러시고 색상을 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디트, 그 다음에 피를 지정을 해줍니다. 그러시고 유지에서 컬러를 지정을 해주도록 하시고요. 제시되어 있는 색상이 잇따라 하게 되면 2, 그 다음에 37600이죠. 그 다음에 OK를 정의를 해주었습니다. 그러시고 나서 OK를 해줬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모양대로 색상이 채색이 되게 되죠. 컨트롤 Z를 눌러서 취소하도록 하고요. 그럼 또 하나의 방법은 무엇이 있느냐? 일단 전경색을 클릭을 해줬어요. 그리고 제시되어 있는 색상을 2, 37600 지정을 하고 OK를 눌렀습니다. 그러신 후에 전경색을 채색하는 단축키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Alt를 누른 상태로 Delete를 눌러줍니다. 그쵸? 배경색은 Ctrl Delete입니다. 이런 식으로 채색을 시켜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시고 나서 레이어 패널에서요. 지금 보시게 되면 블렌드 모드를 무엇으로 지정할 거냐면 컬러로 지정을 해주었어요. 그러면은 색상이 그 밑에 이미지에 적용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특정한 색이 제시가 되어 있다 하면은 색상을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컬러 값을 지정을 하시면 되고요. 문제에서 특정 색상 계열로 해라. 즉 무슨 얘기냐? 파란색 계열로 해라. 아니면 노란색 계열로 해라. 이런 식으로 변환 작업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요.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지정을 해주시고 새로운 레이 만들지 마시고요. 레이어 안에 들어가셔가지고 New Adjustment Layer, Hue Saturation 지정을 하시고 그다음에 OK를 합니다. 그러신 후에 컬러리지 체크해서 원하는 색상 계열로 이렇게 변환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특정한 계열의 색상을 지정을 해라라고 하게 되면 Hue Saturation 메뉴를 이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예시로 펜 도구를 이용한 모양 생성 및 클리핑 마스크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새 작업 이미지를 만들도록 하겠는데요. 새 창을 여는 방법에는 파일 뉴를 클릭을 해서 열어주시면 됩니다. 파일 뉴를 클릭을 해주시도록 하시고요. 제시되어 있는 작업창의 크기는 400, 그 다음에 단위를 꼭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서는 보통 픽셀 단위로 제시가 됩니다. 그러므로 꼭 단위는 픽셀로 정의해 주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제시되어 있는 값을 정확하게 입력을 해 주시면 됩니다. 하이는 500으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레졸루션 같은 경우에는 해상도를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72를 지정이 됩니다. 이 해상도는 특별하게 제시가 되지 않는 이상은 꼭 72로 확인을 하셔서 72로 정의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뭐 100으로 놨다, 150으로 놨다 했을 경우에 문제지에 글꼴의 크기가 제시되어 있는 값들을 입력을 하잖아요. 그럼 실제 정답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 72로 놨을 때12포인트의 글자와 그 다음에 해상도가 150으로 났을 때 또는 100으로 났을 때왜 12포인트의 글자의 크기가 다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다른 크기의 글자가 입력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따로 제시가 되지 않는 이상은 72 픽셀 인치로 표시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컬러 모드도 마찬가지로 RGB로 정의를 해주세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따로 제시가 되어 있지 않으면 무조건 기본값은 RGB입니다. 그 다음에 8비트 화이트로 지정을 해서 배경색은 화이트로 지정을 해서 OK를 해서 새 창을 열어줍니다. 그 다음 작업에 필요한 이미지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탕화면 더블클릭을 해주도록 하시고요.
움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키를 눌러서 마을 두 개를 한꺼번에 선택을 해서 열기를 눌러 주었습니다. 그쵸? 지금 현재 작업창에 붙게 됐는데요. 이 부분을 밖으로 돌출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움집 이미지에서 컨트롤 A를 눌러 주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C로 복사를 했습니다. 컨트롤 A는 무엇이냐면요, Select에서 All 전체를 선택했다는 얘기고요. Ctrl C는 Edit에서 카피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작업 이미지에 Ctrl V로 붙여놨어요. Ctrl V는 Edit에서 Paste죠. 자, 이렇게 해서 붙여놓고 그 다음에 위치를 맞춰줍니다. 그 다음 펜툴을 클릭을 해 주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옵션 바에서 첫 번째 있는 쉐이프 레이어를 클릭을 해 줍니다. 그리고 스타일은 없이 논으로 지정을 해 주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색상은 FFF, 즉 하얀색입니다. FFF 입력해서 OK를 지정을 해 주었습니다. 색상은 굳이 뭐 흰색이 아니어도 상관은 없어요. 어차피 클리핑 마스크를 적용을 시킬 거니까요. 자, 그렇게 제시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펜툴을 이용해서 깃털 모양을 이렇게 그려줍니다. Alt 눌러서 점을 클릭을 하게 되면 방향선이 없어지죠. 그리고 다음 포인트로 이렇게 입력을 해줍니다. 다시 Alt 눌러서 클릭을 해서 방향선을 없애주도록 하시고요. 이 안쪽으로 들어오고요. 다시 왜 그러냐면 방향선이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를 하게 되면요, 다음 점을 입력을 하게 되면 이 방향선이 나와 있기 때문에 곡선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하지만 지금 모양은 어때요? 들어왔다가 꺾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방향선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랬을 때 Alt키를 누르고 이 점을 클릭을 하게 되면 점에서 나와 있는 이 방향선이 없어집니다. 그쵸? 이런 식으로 해서 지정을 해줍니다. 뭐 모양이 정확하게 똑같진 않을 것 같아요. 시간 관계상 빠르게 하기 위해서 임의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깃털 모양을 그려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패스 패널을 활성화 시켜놓도록 하겠습니다. 패스 패널을 클릭을 해주도록 하시고요. 지금은 쉐이프 벡터 마스크라고 되어 있죠. 이 패스를 저장을 시키도록 하겠어요. 여러분들 보통 보게 되면은요, 지금 읽은 문제가 총 4문제 정도 나오게 되죠. 4문제가 나오게 되잖아요. 첫 번째 문제 항목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패스로 그린 모양은 패스를 저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현재 패스 패널에서 지금 현재 쉐이프 1 벡터 마스크를 더블 클릭을 하세요.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이름을 그냥 알기 편하게 깃털이라고 입력을 해 주었습니다. 여기 지정되어 있는 이름은 작업자가 임의로 선택을 해서 지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OK를 눌렀어요. 그러면 깃털이라고 되어 있는 패스가 생성이 됐죠. 화면상에서 안 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빈 공간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패스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이 패스에 스트로크를 적용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에 레이어 스타일에서 스트로크, 테두리 선을 지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제시되어 있는 3픽셀, 그 다음에 색상은 FFF, 흰색을 지정을 해주었습니다. OK를 눌렀어요. 그 다음에 마을 이미지를 불러와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게 된 마을이 여기에 있죠. 마찬가지로 Ctrl A, 전체 선택이죠. 그 다음에 컨트롤 C 복사입니다. 그 다음에 작업 이미지에 컨트롤 V로 붙여 넣었어요. 그리고 깃털이 다 들어갈 정도로 이렇게 선택을 해줍니다. 그러신 후에 레이어 크리에이트 클리핑 마스크 단축키 Alt Ctrl G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활성화되어 있는 레이어에 밑에 있는 레이어와 클리핑 마스크가 적용이 됩니다. 그쵸? 그래서 밑에 있는 이미지만큼만 지금 보시는 마을 이미지가 표시가 되게 됩니다. 꼭 굳이 이 방법이 아니다 하더라도 레이어 이 명령어가 아니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레이어 사이에다가 Alt를 누르고요. 그 다음에 사이를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 이렇게 클리핑 마스크가 적용이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글자를 입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Horizontal Type를 클릭을 해주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글꼴은 궁서를 선택을 해줍니다. 궁서를 선택하신 후에 글자는 36포인트, 그 다음에 색상은 지금 보시게 되면은 FF 한글로 되어 있나요?
FF7200을 입력을 해줍니다. OK를 지정을 해주었어요. 뭐 글자는 지금 현재 뭐한 줄짜리이기 때문에 가운데 정렬을 하셔도 상관없고 왼쪽 정렬을 하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클릭을 해주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암사동 선사 주거지라고 입력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위치를 배치를 해주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글자를 변형을 하기 위해서 Horizontal Type Tool에서 Create Work Text를 클릭을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스타일을 보시게 되면 플래그를 지정을 해주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밴드 값은 50% 정도 정의를 해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OK를 정의를 해주었어요. 그 다음에 테두리에 그라디언트가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레이어 스타일 보시게 되면은 스트로크를 지정을 해주었습니다. 스트로크에서 사이즈는 2픽셀로 정의를 해주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타입은 뭐 단순하게 컬러가 아니라 그라디언트가 적용이 되어 있죠. 그래서 타입을 그라디언트로 선택을 해주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색상은 지금 검정에서 흰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왼쪽이 검정이고 오른쪽이 흰색이죠. 그래서 지금 검정과 흰색은 기본적으로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 세 번째 보게 되면은 블랙하고 화이트가 적용이 되어 있을 거예요.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신 후에 지금 그라디언트가 또 왼쪽은 검정이고 오른쪽으로 지금 점점점 흰색으로 들어가져 있잖아요. 그래서 앵글을 0도로 정의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OK를 눌러서 작업을 마무리 지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작업을 마무리 지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예시로서 모양 레이어를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불투명도를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업에 필요한 이미지를 불러오도록 하겠는데요. 바탕화면을 더블클릭하신 후에 사슴을 클릭을 해서 열기를 눌러줍니다. 또 자유롭게 움직이기 위해서 이렇게 끌어다가 놓도록 하시고요. 일단은 배경에 보시게 되면은 필터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필터는 렌즈 플레어인데요. 자, 필터, 그 다음에 렌더, 그 다음에 렌즈 플레어를 클릭을 해줍니다. 그리고 플레어 센터라고 해가지고요. 이 빛의 위치를 작업자가 클릭함으로 인해가지고 위치를 바꿔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신 후에 이 빛의 강도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제시되어 있는 문제를 잘 보셔가면서 수치를 적용을 해주시면 될 거예요. 지금 같은 게한150 정도 적용을 시켜주시게 되면은 좀더 환한 모양이 표시가 될 겁니다. 그리고 OK를 적용을 시켜주었습니다. 그리고 모서리가 둥근 모양이 있는데요. 그 모양을 생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모서리가 둥근 라운드 렉탱글 툴이라는 게 있죠. 클릭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쉐이프 모양으로 지정을 해주도록 할 거고요. 레디우스 값은 한 20픽셀 정의를 해주었습니다. 스타일은 논으로 지정을 할 거고요. 색상은 검정색을 지정할 거예요. 뭐죠? 00000. 자, 이렇게 정의를 해주었습니다. 그러신 후에 작업 이미지에 드래그해서 입력을 해줍니다. 지금 드래그해서 입력을 해주실 때 만약에 드래그했을 때 사각형 크기가 얼만큼 되느냐 그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눈금자를 이용을 해서 확인을 해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봤을 때 문제지에 보시게 되면은요 눈금자까지 같이 표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레이아웃을 맞출 때는 눈금자를 활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만약 내가 포토샵을 실행을 시켰는데 작업 화면에 눈금자가 보이지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뷰에 들어가셔가지고요. 롤러를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Ctrl R이에요. 컨트롤 R 한번 잠깐 눌렀다 껴볼까요? 자, 컨트롤 R 누르면 없어졌다가 다시 나왔다가 이런 식으로 정의를 시켜주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뭐냐 하면은 눈금자의 단위가 무엇이냐? 그죠? 눈금자의 단위가 뭐 센티미터, 밀리미터로 되어 있다. 그렇게 되면 안 되게 되겠죠. 왜냐면 문제 자체는 픽셀이기 때문에요. 그럴 경우에는 눈금자 위에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을 하신 후에 단위를 바꿔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지금 보시게 되면은 몇 정도가 되어 있나요? 지금 보시게 되면 300m 정도, 이 정도의 지금 현재 사각형에 시작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한350 정도까지 그렇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일단은 이렇게 표시를 해 보았습니다. 그렇죠? 그러신 후에 지금 오퍼시티가 그러신 후에 이 사각형의 불투명도를 적용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패널을 클릭을 해주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오퍼시티를 60%로 정의를 해주었어요. 그리고 사각형의 외부로 번지는 효과를 적용을 시켜주기 위해서 레이어 스타일 아우터 그로우를 지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색상은 지금 보시게 되면 어떤 색상으로 되어 있는지, 기본값은 지금 아이보리 색상처럼 되어 있는데요. 문제에서 보게 되면 흰색으로 표현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문제를 잘 보시고 색상을 선택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시게 되면 번짐 효과가 좀 덜하다 하게 되면 사이즈를 좀 더 높여 주시면 돼요. 그러면 퍼지는 양이 좀 달라지게 됩니다. 이런 옵션 값들은요, 여러분들께서 문제지를 보시고 조금 양을 뭐 더 준다든지 좀 적게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조절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OK를 눌러서 적용을 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새 모양을 배치를 하도록 할게요. 새 모양은 보시게 되면 커스텀 쉐이프 툴이 있죠. 클릭을 해 주도록 하시고요. 모양은 쉐이프 레이어를 정의를 해 줍니다. 그 다음에 쉐이프는 새를 지정을 해 주셔야 되겠죠. 근데 어때요? 새 모양이 없죠?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면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포토샵을 처음 실행했을 때 표시를 해 주는 거고요.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클릭하시고요. 이 화살표 모양 클릭하신 후에 지금 뭐 동물도 있고 종류대로 있는데 전체를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5를 클릭을 해줬어요. 그러면은 기존에 있는 걸 리플레이해서 대체할 것이냐? 아니에요. 그냥 추가할 겁니다. 밴드를 눌러줬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가지 모양들이 추가가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보게 되면 이 새 모양이겠죠. 자,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스타일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여기 자물쇠가 체크되어 있잖아요. 링크를 해제를 합니다. 또는 해제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새로운 레이어를 생성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기존에 만들어져 있던 쉐이프의 속성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즉 무엇이냐, 만약에 내가 쉐이프 모양을 연속으로 두 개를 그릴 건데, 하나 그리고 그 다음에 두 개를 그릴 건데 그 두 가지 모양을 똑같은 스타일이 안 들어가져 있다, 그럴 경우에는 무조건 거의 대부분들은 크리에이트, 새롭게 생성을 하겠다, 뉴로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기존에 그렸던 레이어 스타일 값에 영향을 받지 않고 내가 지금 설정하는 값에 의해서 생성을 해주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스타일은 일단은 또 논으로 지정을 해주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색상은 제시되어 있는 값으로 정의를 해줍니다. FC7700으로 지정을 해주었습니다. 그러신 후에 Shift를 누르고 드래그해서 생성을 해줍니다. 여기에서 왜 Shift를 누르게 되느냐? Shift를 누르지 않고 그리게 되잖아요. 그럼 이런 식의 모양이 나옵니다. 그럼 정확하게 어떤 모양, 그러니까 원래 생성됐던 모양대로 나오는 게 아니란 얘기죠. 하지만 Shift키를 누르고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모양을 가로세로 정비례로 생성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간혹 이렇게 Shift를 누르지 않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은 잠시만 봐볼까요? 이런 별 모양이 있다. 근데 별 모양이 이렇게 생성된 게 아니고 이렇게 납작하게 된 거다. 그러면 Shift키를 누르면 안 되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특정한 경우가 아닌 이상은 보통은 Shift키를 눌러서 원래 생성됐던 모양이 왜곡되지 않게 표현을 해 줍니다. 자, 그 다음으로 그림자 효과를 주도록 할게요. 레이어 스타일 드롭 섀도우를 클릭을 합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75555 기본값으로 정의를 해 주시면 돼요. OK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말풍선 모양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커스텀 쉐이프 안에 들어가셔서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게 되면 동그란 모양의 말풍선 모양이죠. 하단 쪽에 있는 토크1을 클릭을 해 줍니다. 그러신 후에 또 뉴를 클릭을 해 주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레이어 스타일은 또 없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색상을 FFF로 흰색을 정의를 해 주신 후에 드래그해서 생성을 해 줍니다. 그 다음 보시게 되면 말풍선 뒤쪽에 보게 되면 그림자처럼 표시가 된 데가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모양을 하나 더 복사를 하려고 합니다. 물론 작업 화면에서 Alt를 눌러서 이렇게 드래그해서 복사를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지금 현재 레이어 패널에서 Alt를 누르시고요. 이 레이어를 끌어다가 밑으로 움직여 보세요. 그러면은 화살표가 두 개로 복사가 된다고 표시가 되어 있죠. 한번 눌러볼까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지금 쉐이프 3번이 있고 복사된 게 밑에 나열이 되어 있어요. 그쵸? 그러고 나서 움직이시면 됩니다. 이렇게 움직여 주시면 돼요. 화살표 키로, 지금 키보드의 화살표 키로 좀 더 정확하게 좀 맞춰주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 주시고요. 밑에 제시되어 있는 색상을 입력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레이어 패널에서 이 썸네일 부분 있죠. 필 컨텐츠를 더블 클릭을 합니다. 그러신 후에 제시되어 있는 색상 205F2로 입력을 해 주었습니다. OK를 했습니다. 그러면 뒤에 말풍선 뒤에 그림자가
그림자처럼 표시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그 다음 문자를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써요? 지금 레이어 상태를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하얀색이 지금 현재 풍선창이 위쪽에 있고 그 다음 활성화되어 있는 데가 밑에죠. 만약에 이 상태에서 글자를 입력하게 되면 아마 하얀색 뒤에 노에서 가려지게 될 겁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쉐이프 레이어 3번을 클릭하시고 맨 위에 배치하기 위해서요. 그 다음에 또 옵션 값을 설정을 해 주셔야 되겠죠. 글꼴을 제시되어 있는 글꼴을 지정을 해주도록 하시고요. 스타일을 블랙을 정의를 해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글자의 크기는 30포인트로 지정을 해주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색상은 제시되어 있는 색상. 지금 무엇으로 되어 있냐면은 EB9C18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OK를 정의를 해주었어요. 그 다음에 작업화면을 클릭을 하시고요. 그리고 Nature를 입력을 합니다. 됐죠? 그 다음 글자에 내부 그림자를 적용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스타일을 클릭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너 섀도우를 클릭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옵션 값을 설정을 해서 그림자 효과를 내부 그림자 효과를 적용을 해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작업을 마무리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고급 툴 활용 따라하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문제지 형식으로 나온 건데요. 하나씩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새로운 창을 열어주셔야 되겠죠. 지금 보시게 되면은 작품 규격은 400대 5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파일 뉴를 지정을 해주도록 하시고요. 위드는 400, 그 다음에 하이는 500픽셀, 그 다음에 해상도는 72, 그 다음에 RGB 컬러 8비트,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컨텐츠는 화이트로 지정을 해서 OK를 눌렀습니다. 그리고 좀 자유롭게 끌어놓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으로 문제지에도 보게 되면 눈금자 형식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눈금자 형식으로 나와 있는 부분을 잘 활용을 해가지고 자와 연필을 이용해서 100픽셀 단위로 이렇게 안내선을 표시를 합니다. 문제지에요. 문제지에 표시를 하시고 그 다음에 포토샵에서도 같은 간격의 안내선을 표시를 한다 하면은 어떻겠습니까? 안내선을 참고를 해서 전체적인 레이아웃 구성을 레이어 구성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일단 여러분들 자가 없을 경우에는 신분증을 이용해서라도 뭐 100픽셀 단위로 100픽셀 단위로 가이드선을 안내선을 표시해 보도록 하십시오. 그러신 후에 포토샵에서도 뷰, 뉴 가이드, 그 다음에 버티컬 방향에 100픽셀 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OK를 눌렀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100픽셀 단위의 안내선이 표시가 됐습니다. 그쵸? 좀 더 빠른 방법은 어떤 거냐면요.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지금 눈금자에서 끌어냅니다. 그쵸?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정확하게 눈금자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한 칸씩 정확하게 움직이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렇게 Shift키를 눌러서 끄집어내게 되면은 좀 더 빠르게 안내선을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안내선이 좀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고 걱정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꾸준한 연습이면 빨리빨리 안내선을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안내선이 필요 없이도 잘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진행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전체적인 레이아웃에 좀 자신이 없다 그러실 경우에는 문제지에다도 자와 연필을 이용해서 표시해 주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포토샵 화면에서도 이렇게 표시를 해서 작업을 하시게 되면 전체적인 레이아웃 구성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시스템이 또 중간중간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저장을 해 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파일 Save As 메뉴로 누릅니다. 그러신 후에 바탕화면에 지금 수원번호 만약에 G 1,2,3,4,5,6,7,8,9다라고 하게 되면 다시 이름 홍길동 다시 몇번 문제죠? 1번 문제죠? 이렇게 해서 바탕화면에 저장을 해 놓습니다. 혹 나중에 잘못된 부분을 발견을 했을 때 빨리 열어서 그 상황에 맞게 편집이라든지 수정을 하기 위해서 바탕화면에 저장을 해 놓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다 끝나고 제출했을 때는 바탕화면에 있는 내용은 삭제를 하시면 됩니다. 예비로 저장을 해 놓는 겁니다. 저장을 해 놓았습니다. 자, 이제부터 이미지를 열어가지고 작업을 해줘야 되겠죠. 바탕화면을 더블 클릭하시고요. 챕터 1에서 1급-1JPG를 눌러서 열기를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전체 이미지를 선택을 하기 위해서 이 부분 밖으로 끌어내도록 할게요. Ctrl-A, Ctrl-C를 누르고요. 그 다음에 작업 이미지에 Ctrl-V로 붙여 넣었습니다.
그리고 안내선들을 참고를 해가지고 이미지를 배치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 이미지는 이제 필요가 없죠. 밑으로 내려놓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필터 효과를 적용을 시켜 줘야 됩니다. 그래서 필터 효과는 드라이 브러시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필터, 아티스틱, 그 다음에 드라이 브러시를 선택을 해줍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이 부분이죠. 문제와 큰 차이는 없죠. OK를 적용을 시켜 주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은행잎 모양을 그려줘야 되죠. 펜툴을 클릭을 해주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쉐이프 레이어, 그 다음에 스타일은 없고요. 색상은 임의로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오른쪽이 뭐 흰색으로 나와도 상관없겠네요. 은행잎을 그리실 때 여러분 만약에 문제지에 이 안내선이 표시가 되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안내선을 참고를 해서 그리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 밑에 쪽에 잡아서 이 정도 클릭을 해줬어요. 알트 눌러서 방향성 없애고요. 그 다음 오른쪽 이 가위선 정도 붙게 되네요. 그쵸? 이 부분을 동그랗게 지정을 해주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려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시간 관계상 결과 이미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은행잎 모양을 그려줍니다. 그 다음에 패스를 저장을 시키도록 하겠는데요. 패스 패널을 클릭을 해주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쉐이프 휠 벡터 마스크를 더블 클릭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름을 은행잎이라고 지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전과 마찬가지로 이름은 작업자가 임의로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OK를 해주도록 하시고요. 이 패스가 화면상에서 안 보이게 하기 위해서 빈 공간을 클릭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신 후에 은행잎의 그림자 효과를 주도록 할게요. 레이어 패널에 가시고요. 그 다음에 레이어 스타일 드롭 섀도우를 지정을 해줍니다. OK를 정의를 해주었어요. 그 다음에 1급 2 이미지를 불러와서 클리핑 마스크를 적용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바탕화면을 더블 클릭을 해주도록 하시고요. 1급 2번을 불러옵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 A를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C 이 부분 끝에서 이제 복사했으니까 밑에 놓도록 할게요. 컨트롤 V로 붙여 넣었습니다. 위치를 움직여서 맞춰주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레이어 2번과 쉐이프 1 사이에 마우스 커서를 놓으시고 Alt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을 해서 클리핑 마스크를 적용을 해줍니다. 이제 1급 3 이미지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더블 클릭하시고요. 1급 3 이미지를 클릭해서 열기를 눌러줍니다. 마찬가지로 분리해내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 이 안쪽, 기와 이미지 안쪽은 다양한 색상이 들어가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선택하기가 좀 까다로울 거예요. 물론 올감이라든지 패스를 이용해서 다 일일이 딸 수도 있는데 그럼 좀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이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매직 핸드 마술봉 둘로 지금 하나를 클릭을 해줍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한꺼번에 선택이 안 되죠? 그죠? 한 번에 선택이 안 됩니다. 이랬을 때 Shift 키를 누르시고서 빈 공간을 점점 추가를 해 나가는 겁니다. 그럼 어때요? 간단하게 하늘 이미지를 선택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하신 후에 Select Inverse를 눌러서 선택 영역을 반전을 시킵니다. 그러면은 기와 이미지만 선택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Edit Copy Ctrl C를 눌러서 복사를 하도록 하시고요. 일단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 V를 눌러서 붙여놓습니다. 이 안내선들을 참고를 해서 맞춰놓으시면 되겠죠. 그러신 후에 그림자 효과를 적용을 시켜주어야 합니다. 레이어 스타일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드롭 섀도우를 클릭을 해주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게 된 문제를 잘 보도록 하세요. 문제를 잘 보게 되면 그림자의 위치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밑으로 생성이 되는 게 아니라 위로 생성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그림자 앵글의 방향이 120도에서 비치는 게 아니라 밑에서 비춰야 되겠죠. 그래서 각도를 바꿔주려고 그래요. 그럼 이렇게 바꿔주었습니다. 밑으로 90도로. 자, 그러면 그림자가 위로 생기죠. 근데 아차차 어떻게 됩니까? 은행잎에 들어가져 있는 그림자의 방향도 바뀌었습니다. 자, 120도 다시 바꿔볼까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두 개의 그림자의 방향이 같이 변경이 되게 되죠. 그거는 왜 그러느냐? 옆에 보게 되면 유저 글로벌라이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체크를 하게 되면요, 현재 작업창에 있는 작업창에 적용된 레이어 스타일 각도는 일률적으로 전체가 한꺼번에 바뀝니다.
그렇죠? 만약에 내가 지금 현재 은행잎 같은 경우는 밑으로 생성이 되고, 그 다음에 이 기화에 되어 있는 그림자 효과는 위로 생성이 되고 싶다라고 하시게 되면은 유저 글로벌라이트를 체크를 꺼주셔야 됩니다. 꺼주시고 다시 이제 제가 마이너스 90도로 바꿔볼까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위에 있는 은행잎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죠? 이런 식으로 하나의 이미지에 각도가 각각 다른 스타일이 적용이 되어 있다면은 유저 글로벌라이트를 체크를 끄신 후에 적용을 시켜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지정을 하시고 OK를 정의를 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 나비 모양을 생성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커스텀 쉐이프를 클릭을 해 주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있는 쉐이프 레이어,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가시게 되면 나비 모양을 선택을 해 줍니다. 자, 옆에 보시게 되면 태양 옆에 나비가 있죠? 나비를 선택을 해 주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스타일은 논으로 지정을 해 놓도록 하고, 색상은 이미 색상을 정의를 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쉐이프 안에 들어가서, 커스텀 쉐이프를 드래그해서 생성을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이쪽 부분에 드래그해서 Shift 키를 누르고 드래그해서 생성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Ctrl T를 누르세요. 그래서 회전을 시켜서 배치를 합니다. 위치가 좀더 위로 가는 게 좋겠군요. 자, 적용을 시켜서 지금 현재 이 조절 핸들러 안에서 더블 클릭을 하시거나 키보드에서 엔터를 치시게 되면 적용이 됩니다. 그러신 후에 나비에 그림자 효과와 그라디언트가 적용이 되어 있죠. 그래서 레이어 스타일 먼저 적용을 시켜도록 하시고요. 드롭 섀도우 메뉴를 눌러서 그림자 효과를 적용합니다. 그 다음에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탭을 클릭을 해주도록 하시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 세 가지 색상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그라디언트를 클릭을 하시고 색상 그라디언트 에디터에서 왼쪽에 있는 색상 정지점을 더블 클릭을 하신 후에 제시되어 있는 FF 한글인가요? FF0000을 지정을 해줍니다. OK를 눌러줬어요. 그 다음에 슬라이드 가운데 쪽에 한번 색상 정지점을 추가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빈 공간을 클릭을 해주십니다. 그러신 후에 더블 클릭을 해주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제시되어 있는 색상 가운데만 FF 두번더 눌러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색상 슬라이더도 보게 되면 FF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왼쪽 같은 거죠?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냐면요. 물론 입력하셔도 상관없고요. 이걸 끄집어다가 갖다 버리시고 얘를 그 왼쪽에 있는 걸 클릭하시고 Alt를 눌러서 이렇게 해서 복사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쵸? OK를 정의를 해 주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점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은 그라디언트가 어떻게 적용이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보게 되면 붉은색, 노란색, 붉은색으로 되어 있죠. 근데 실제 문제에서 보게 되면 왼쪽이 붉은색, 그 다음에 수직으로 가운데가 노란색, 오른쪽이 붉은색이에요. 그럼 각도가 0도로 변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쵸? OK를 해서 적용을 시켜 주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문자를 입력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호리젠탈 타입 툴을 클릭을 해주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글꼴을 제시되어 있는 글꼴, 그 다음에 스타일은 블랙이 아니라 볼드로 적용이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글자의 크기는 24포인트로 되어 있고, 색상은 FF0000으로 지정을 해주었습니다. OK를 눌렀어요. 그리고 제시되어 있는 글자를 작업 화면을 클릭해서 입력을 해줍니다. 자, 입력해 주시고 위치를 맞춰 주신 후에 지금 보시게 되면은 뷰티풀과 코리아라는 글자의 색상이 다르죠. 그쵸? 일단 코리아라는 글자를 블록으로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옵션 바에서 컬러를 제시되어 있는 값 3300FF로 지정을 해 주었습니다. OK를 눌렀어요. 자, 됐죠? 그리고 옵션 바에서 크리에이트 워프 텍스트를 눌러 주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스타일을 아크 어퍼를 지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30%를 지정을 해 주었습니다. OK를 눌러줬어요. 그리고 레이어 스타일 가셔서 스트로크 사이즈는 3픽셀, 컬러는 FF로 지정을 해서 OK를 눌러주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드롭 섀도우 탭을 눌러서 그림자 효과를 적용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OK를 눌렀어요.
여러분들 작업하는 중간중간에 지금 저도 지금 가끔씩 누르고 있는데요. 컨트롤 S를 가끔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 시스템 에러로 컴퓨터가 다운될 수도 있기 때문에 혹시나 모르니까 중간중간 컨트롤 S를 눌러서 저장을 합니다. 컨트롤 S라는 거는 파일 세이브인데요. 세이브는 이 파일을 원래 있던 자리로 그냥 뭐 따로 대화 상자 안 띄우고 저장을 시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처음에 우리가 새 창을 연 후에 그냥 먼저 바탕화면에 저장을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 때문에 컨트롤 S를 중간중간 누른다는 얘기는 바탕화면에 따로 대화 상자가 안 뜨어도 컨트롤 S를 누르면은 그곳에 저장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글자 위에 장식 모양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커스텀 쉐이프를 클릭을 해주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있는 쉐이프 레이어 쉐이프는 장식 모양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식 모양을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크리에이트 새롭게 생성한다고 그랬죠. 지금 스타일을 보시게 되면 논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제시되어 있는 색상은 흰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FF 이렇게 입력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글자 위에 Shift 키를 누르고 드래그해서 모양을 생성을 해 줍니다. 이 장식에 보시게 되면은 테두리가 들어가져 있죠. 레이어 스타일, 스트로크. 지금 제시되어 있는 사이즈는 1픽셀이고요. 색상은 0000 검정색입니다. OK를 눌렀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보시는 바와 같이 작업이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작업이 마무리가 됐죠. 그럼 최종 마지막으로 저장하는 방식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까지 있던 모양을 파일 세이브 컨트롤 S를 눌러서 바탕화면 임시 파일을 먼저 저장을 해 놓습니다. 이제 제출에 필요한 JPG 파일과 그 다음에 PSD 파일을 저장하는 방식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장을 할 때 안내서는 이제 필요가 없죠. 그래서 뷰에 들어가셔가지고요. 클리어 가이드를 눌러줍니다. 그럼 가이드선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저장을 해줘야 됩니다. JPG 파일을 먼저 저장을 해주도록 하겠는데요. 파일 세이브 에지를 눌러주시고요. 네문서를 클릭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GTQ 폴더를 더블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저장을 할 때 먼저 JPG 확장자를 정의를 해주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뭐냐면은 수험번호, 그 다음에 이름, 그 다음에 문제번호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 저장을 눌러줍니다. 그럼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JPG 옵션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쪽에서 보게 되면 하이 값을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지금 이 오른쪽에 보게 되면 용량이 나오게 되는데요. 100KB 내외로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8도 놔도 되고요. 뭐 10으로 놔도 될 것 같습니다. 9나 아시겠죠? 지금 설명에 8로 기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8을 지정을 해서 저장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10분의 1로 축소된 PSD 파일을 저장을 시켜야 됩니다. 10분의 1로 축소를 하기 위해서 이미지 사이즈 에서 지금 오른쪽에 있는 위드와 하이 값이 되어 있죠. 오른쪽에 있는 0 하나만 딜레이트로 지워줍니다. 그러면은 10분의 1로 축소가 되는 거예요. 일단 OK를 눌러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크기가 축소가 됐죠. 그렇다고 해서 이 레이어 상태가 변화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즉 무엇이냐, JPG는 원래 크기의 이미지 결과를 보기 위한 거고요. PSD는 작업 과정을 제대로 했는지, 지금 패스는 저장을 했는지 그런 부분을 보기 위한 과정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10분의 1로 축소를 하고요. 파일 Save As 내문서 GTK 폴더에다가 지금 똑같은 이름으로 해서 PSD로 저장을 합니다. OK를 눌렀어요. 그럼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저장되어 있는 파일 두 개죠. 두 개의 파일이 완성이 됐고요. 그럼 한번 확인해 볼까요? 더블 클릭해서 지금 현재 보게 되면은 내문서 안에 GTK 안에 두 개의 파일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쵸? 이 부분을 전송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이 감독관 컴퓨터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작업이 1번, 2번, 3번, 4번까지 작업이 끝났을 경우에 바탕화면에 있는 임시 파일은 삭제하고 퇴실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문제인 고급 툴 활용하기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